치밀하게 워크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경기 염기훈 주니어가 원래 잘했었던 플레이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쵸. 반대편 전환 패스, 이 패스를 받아냈습니다. 걸렸네요. 받아놓고 왼발 각도 왼발 슈팅! 1대0! 충남 전화축구센터가 오룡기 결승전에 먼저 포문을 엽니다! 아, 정말 완벽한 왼발 각도가 열렸었고요. 이걸 그대로 니어포스트 쪽골문 구석에 꽂아 넣으면서 최태훈이 이렇게 되면 4강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최태훈이 가장 중요한 경기, 가장 큰 무대에서 또 한 번 본인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넣어줬던 크로스가 사실은 중앙 쪽에서 연결이 안 되면서 공격 기회가 무산되나 싶었습니다만 네.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조화가 그대로 침투해 들어갔던 최태훈에게 걸리면서 아 정말 골키퍼로서 막을 수가 없는 궤적에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꺾어놓고 이미 마음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한번 수비수를 녹여내는 저 드리블 또한 아름다웠죠. 바로 이 장면. 한 번의 터치로 수비를 벗겨내고 본인이 정한 곳으로 점 찍은 곳으로 대포할 한 방에 꽂아 넣었습니다. 중등부 저학년 선수가 맞나요? 이런 궤적의 중거리 각도, 왼발 각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골키퍼의 다이빙까지 피해서 득점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게 네. 정말 지금 약간 이제 호우 셀레브레이션을 하려다가 참은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선수가 생각날 정도의 멋진 득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왼발 호날두를 연상시키는 득점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득점이 터졌는데도 이 천안축구센터의 벤치 쪽에서는 여전히